장점을 제공했죠. 그죠? 왜? 비행기는 안개만 조금 껴도 못 가고 뭐 기타 등등이 있죠. 그죠? 철도 그런 거 없어요.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rail network from 1840 through the 1819s 여기까지가 주어져. 고로 몇 년에서 몇 년? 1840년에서 1890년까지의 뭐가? 미국의 rail network, 기차망의 발전은 brought, 가져왔어요. 뭐를?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뭐야? 사람과 물건에 신뢰할 수 있는 이동을 가져오게 된 거죠. Throughout the nation, 국가 전역에서 with, 뭐한 채로 many fewer seasonal impact than happened to other existing forms of transportation. 많은, 훨씬 적은 뭐야? seasonal, 계절에 따른 영향이죠. 즉, 계절에 따른 seasonal impact, 영향을 many fewer, 훨씬 적게 받았다는 얘기죠. Then, 뭐보다, 뭐보다 다른 존재하는 existing forms, 형태의 교통수단에서 happened, 일어났던 그런 변화보다. 그죠? 그리고 all of which, 이 모든 것이 suffered greatly with, 크게 고생했거든요. 뭐 때문에? The weather, 날씨의 capriciousness, 뭡니까? 이런 뭐야? 아, 갈팡질팡하는 거, 즉 날씨의 무순성이라고 해요. 이걸 유식한 말로, 그지? 변덕스러움이라고 하죠. 그죠? 날씨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은 날씨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받는 건 뭐야? 현재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받는 거죠. 이것들은 날씨의 변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뭐야? 날씨의 영향을 fewer, 거의 받지 않았던 게 뭐다? 철도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좋죠? Railroads. 자, 철도는 now, 지금은 enable A2B죠. 농부들이 뭐 하도록 해줘? Get the harvested crops. 자, 뭐야? 그들의 추수한 곡물을 어디다가 내다팔 수 있도록 해줬어. Market, 시장에 in a matter of days, 며칠 상관으로 내다팔 수 있도록 해줬어. 왜냐, 뭐이건 아니건 they were shipped in July or January. 뭐야? 그것들이 7월이건 1월이건 뭐야? shipped, 실리기다만 하면. 그러니까 7월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1월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며칠 안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prior to the coining of railroads. 자, coin은 고안하다라는 뜻이야. 동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prior to는 뭐야? before죠. 뭐 하기 전에? 고안하기 전에죠. 뭐를? 철도를 고안하기 전에 shipment of anything could not be accomplished during many months of the year. 자, 어떤 것이건 shipment, 운송을 하는 것은 could not be accomplished, 성취되어질 수 없었어. During many months of the year, 1년 중 많은 달에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가령 배는 폭풍과 불면 못 오죠. 즉 몇월 달에는 안 되죠. 비행기도 뭐 몇월 달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즉 1년 중 많은 달 동안 뭐가 안 됐다고? 어떤 물건이건 shipment, 운송, 배송에서 실어 나르는 행위가 accomplished, 성취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뭐 이전에는? 철도가 고안되기 이전에는. 그죠? 왜? 다른 교통들이 뭐 예를 들면 버스가 가다가 어휴 진창길에 빠졌네. 옛날이니까요. 그게 가능하죠. 그럼 뭐 며칠 동안 못 가는 거죠. 근데 철도는 그런 게 없죠.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럼 거의 정확히 딱 그때 도착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other forms of moving goods. 자, 물건을 뭐하는? moving, 움직이는, 이동시키는 다른 형태는 뭐다? extremely slow, 마차, 예를 들면 존내 느리고 또 뭐하는 경향이 있어? have to be halted, halted는 stopped야, 멈춰지는 경향이 있었어. for days, 며칠 동안, 혹은 weeks, 몇 주 동안, 뭐에? condition, 조건에 따라서, such as, 예를 들면 뭐가 조건이야? 어우, 배 띄워야 되는데, road, 물이 수위가 낮아졌네, 혹은 muddy roads, 어우, 도로가 진흙탕이네, 혹은 storms, 아유, 폭풍과 불었네, 이런 걸로요. 이해가 되시죠? 고로, by contrast, 대조적으로 except 뭐를 제외하고 in extreme weather conditions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제외하면 정말 철도도 뭐 허리케인이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제외하면
trains, 기차들은 could be counted on, 의지되어질 수 있었어. 뭐하도록? reach, 도달하도록. 어디에?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on time, 제 시간에 도달하도록 뭐다? 의지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고로 even today, 오늘날조차도 뭐와 뭐는 fog, 안개라든가 heavy rain, 비가 많이 온다든가 snow, ic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top, 정지시켜버리죠. 뭐를? commercial aircraft operation, 상업 비행기의 operation, 작동을 정지시켜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slow, 느리게 만드는 거죠. slow vehicle traffic이죠. 그리고 느리게 만들어요. 뭐를 느리게 만들어? vehicle traffic, 즉 뭐야? 바퀴 달린 육상교통도 느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종종 causing, 유발하죠. 뭐를? multiple, 많은 accident, 사고를 유발하죠. 그러나, 그죠? 이거 왠지 철도청에서 쓴 것 같아요. trains, 기차는 continue to operate, 작동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철도교통의 장점이죠. 즉 여기 답이 뭡니까? 여기 답이 뭐야 이거? 몇 번의 답이에요 이거? 그렇죠. traffic chaos major effect of severe weather. 이게 맞아? 아니죠. 이 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답이 뭡니까? Railroads, 기차야말로 weatherproof, 날씨를 다 방어할 수 있는 means of transportation. 뭐든지 이거 알아두세요. 뭐뭐 proof하고 붙으면 그건 다 뭐예요? 방이에요. 그죠? 방어하다예요. 왜? fireproof하면 뭐야? 방어하죠. waterproof하면 뭐예요? 방수죠. 이런 식이야. 블랙프루프한 뭐야? 방탄이죠. 이해가 되시죠?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철도야말로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즉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요. 이 뒤에 거군요.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잠시 정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어요. 답 다 안 하셨는데. 자, 방금 거 취소고요. 돌았나봐. 자, 계속 갑시다. Over the past 150 years. 오, 깜짝 놀랐어. 나 미쳤나봐, 요즘에. 자, over the past, 지난 150년 동안, 그죠? With ever newer, 훨씬 더 새로워진 기술을 가지고, the railroads, 철도는요, have constantly, 계속적으로 worked, 이래왔어. 뭐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죠. 계속 나오지만 minimize their weather problems, 날씨 문제를 최소화하기에 노력했어요. 그래서 they, 그들은 they have buried, 묻었어. 뭐를 묻었어? 케이블을 묻고요. employed, 채택했어. 뭐를? 라디오선을 채택했죠. 뭐를 위해서? for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escape the major losses. 뭡니까? 아주 중요하죠. 뭘 피하기 위해서? 나오죠? 주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을 채택을 한 거죠. 어떤 손실이야? snowstorm이나 freezing rain, 즉 폭풍우나 어마어마한 비가 once, 예전에 caused, 유발했던 to the exposed wire-based communication system. 그때는 어떨 때야? 그냥 지상에 노출된 wire-based, 선을 기반으로 한 communication system을 이뤘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밖으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철도선이.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엄청난 사고가 유발되겠죠. 비가 온다거나 폭풍우가 불면.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딱 어떻게 해요? 매설하죠, 땅에다가. 그래서 아예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they built, 그들은 만들었어요. 뭐를? snowsheds in mountainous areas. 자, 산악지역에서는 뭐를? 제설기를, 즉 쥐설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heavy snow caused trouble. 자, 뭐가 폭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는 눈 방어 저지선을 만든 거죠. 그래서 they installed, 그리고 그들은 또 뭐를 설치했어? installed, 이번엔 뭐야? gas fired, 히터를 설치했어. 뭐하기 위해서? keep their switches from freezing. 그렇죠. keep a from이죠. 그들의 스위치가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taller and stronger bridges, 더 크고 더 강한 다리들도 have reduced, 감소시켰어. 뭐를? many flood related problems, 홍수 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게 되었다. 뒤에 또 있습니까? 그죠.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